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도 그가 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한 만큼 이 상식 밖의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와 재판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줍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명을 줄줄이 열거하는 김만배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에는 배분할 금액까지 세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2차 수사팀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대장동 50억 클럽의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 대부분이 검찰과 법원 핵심 고위직 출신 인사라 감히 손댈 수 없기 때문입니까? 검찰이 50억 클럽의 수사를 이대로 방기한다면 자신들의 지분을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